자체적으로 목욕하는 행동을 더해져 건강과 사실의 어려운 요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열매 후원금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성금은 기초생계지원, 교육자립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8개 분야의 돌봄을 나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는 모금방송으로 목표 대비 95%, 무려 2억 2천만 원을 모금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긴급 지원을 필요한 시기에 3년간 14개 읍면동 맞춤형 지원 사업과 코로나 장발전을 위한 먹거리 프로젝트 내고 서울대 구간 취업 복지단 및 단체 사업비로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포천의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과 나눔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히 우리는 모금방송에서 나오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자리이고요. 송금의 기타가 오시는 팀원에게 현장 진행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 인사가 이들까지 역시 포천 시민분들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따뜻한 인정을 나누는 축제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대에도 많은 다음 인사 현장에도 많은 분들이 인사활동을 해주고 계신데요.